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물 이렇게 마셔야 장수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물을 잘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WHO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현대질병의 80%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무턱대고 마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선 올바른 방식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마시면 보약이 되는 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좋은 방법들이 무엇인지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바로 천천히 앉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천천히 그리고 앉아서 마신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물을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마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속도로 마시는 물로 인해 몸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을 빠르게 마시게 되면 지나친 양의 많은 물로 인해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두통은 물론 구역질과 의식장애 등 아주 심한 경우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앉지 않고 움직이며 마시는 물은 근육과 신경계가 앉아있을 때만큼이나 편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필요한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관절이나 염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마시는 물은 신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천천히 앉아서 마신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식 후에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물은 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화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과식을 한 후에 바로 마시는 물이 안 좋은 이유는 많은 양의 물로 인해 위액이 희석되고 소화를 방해해 인슐린 수치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액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해 필요 없는 나머지를 장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물을 마시게 되면 과도한 음식물과 물이 만나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식 후에 물을 바로 마시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식사 30분 전에 미리 마시는 것도 과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02년 미국 전염병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물은 치명적인 관상동맥 심장병 예방은 물론 밤동안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심장마비가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건 역시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수면 중에 쌓인 유해한 독소와 노폐물 제거는 물론 위화장의 활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자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위장의 활동은 물론 속쓰림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 모두 물 한 잔으로 인해 몸의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몸 상태를 가볍게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나눠서 마신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은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물은 그 무엇보다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물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